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어제 있었던 주제 무리뉴 감독의 AS 로마에게 상당한 고전 끝에 패배했고,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프리시즌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였죠. 토트넘 핫스퍼는 이스라엘에서 펼쳐진 프리시즌 투어에서 이탈리아의 강호 AS 로마를 상대했는데요. AS 로마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리그 6위를 기록한 토트넘 핫스퍼보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더 강한 팀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우승 정보사 무리뉴 감독과 함께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초대 우승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던 팀이었고, 주제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핫스퍼에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을 당하는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일이 불과 1년여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토트넘 핫스퍼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고, 자신의 축구로 자신을 버렸던 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요리스 골키퍼, 맷 도어티,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이반 페리시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이브 비스마, 대안 크루셉스키, 해리 케인, 손흥민까지 확실히 시즌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실제 시즌에 돌입했을 때 활용이 될 현재 토트넘 핫스퍼의 주전급 라인업으로 AS 로마를 상대했고, AS 로마에서는 새로운 신입생 파울로 디발라 그리고 팀의 캡틴 로렌초 펠레그리니 등 역시 대부분의 선수들이 주전으로 구성된 강력한 라인업으로 토트넘 핫스퍼를 상대했고, 현재 토트넘 핫스퍼로의 이적설에 연관되어 있는 니콜로 자뇨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 선수로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AS 로마를 상대로 기본적인 볼 점유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지배하는 양상의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경기 내에서 이렇다 할 확실한 찬스가 토트넘 진영에서 거의 안 나오는 굉장히 답답한 내용의 경기가 펼쳐졌고, 결국 전반전 29분 호제르 이바네스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0대1로 실망스럽게 패배했습니다. 사실 경기를 주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AS 로마 또한 토트넘 핫스퍼에게 밀린 경기를 펼친 것이 사실이긴 했지만, 니콜로 자니올로, 파울로 디발라와 같은 테크니션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 핫스퍼보다 답답함은 덜했던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프리시즌 4경기에서 팀 K리그를 상대로 6대3 대승, 세비야에게 1대1 무승부, 레인저스에게 2대1 승리, AS 로마에게 0대1 패배, 사실상 이벤트전에 가까웠던 팀 K리그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과 결과는 분명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번 프리시즌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이 라이트 윙백 포지션과 팀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할 공격형 미드필더가 부재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디렉터가 남은 기간 동안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토트넘 핫스퍼 특유의 답답한 경기력은 상대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늪축구 달인 무리뉴 감독에게는 완전히 안성맞춤으로 맞아떨어진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원정 거리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든 프리시즌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토트넘 핫스퍼 팬들의 평가와 반응은 어떨까요? 유슈팅 연계, 우린 진짜로 끝났어. 이번 프리시즌은 끔찍한 프리시즌이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6일 후에 시작한다.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데려와, 그건 필수야. 에메르송 로얄은 어떻게 프로축구 선수가 된 거야?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렇게 경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심판이 있었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겼을 거야. 컴온유 스퍼스, 우리는 리그에서 우승한다. 심판은 끔찍했다. 게임에서 졌고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를 잃고 득점하지 못했다. 다음주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는 훨씬 더 나아지길 바란다. 우리는 창조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미드필더와 적절한 탑클래스 오른쪽 윙백을 사라고. 진지하게 우리는 맷 도어티와 에메르송 로얄로 어떻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한심한 놈들, 무리뉴를 해고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늘 그는 자신이 콘테 감독보다 훨씬 나은 이유를 증명했다. 우리는 아직 최소 3명의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하지만 몇 주 동안 실제 이적 소식이 없다. 파르티치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등 역시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유슈팅을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한 팀의 경기력에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우샘튼전을 시작으로 프리미어리그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직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여러가지 숙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느끼는 프리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 핫스퍼의 목표는 트로피이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확실히 잡아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